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상훈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감독님 두 분 나오셨는데요. 다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신 달이 지는 밤을 연출한 장관재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달이 지는 밤에 출연했던 강진아입니다.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반갑고 네, 감사드립니다. 뭐 저는 그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정말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장건재 감독님이야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영화 아카데미 이제 19기 출신이기도 하시고요. 또 강진아 배우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 사실 예전부터 되게 뵙고 싶었고 최근 이제 개봉작이죠. 그 태어나길 잘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한강에게라고 하는 작품 되게 잘 봤었고요. 또 그 이전에 소공녀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그 아마 그 별명이 링겔녀였던 것 같아요. 링거녀. 그래서 그 막 그 되게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직접 이렇게 막 그 너무나 능숙하게 링겔도 뽑고. 아 그래서 혹시 그때 좀 연습하셨던 건가요? 네 연습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렇지. 찌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뭐랄까 그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네. 배우분이십니다. 사실 이제 19기 치자면 이제 중고장군 19기이시고 뭐랄까 또래 이제 앞뒤로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또래 이제 기수들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오쿠슈라 픽처스라고 하는 뭐랄까 그 어떤 일종의 근거지 같은 곳을 또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 한국 영화계 안에서도 이제 장건재 감독님을 보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진짜 뭐랄까 그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생명력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좀 쳐다보시고 좀 저도 진짜 동의해요. 네, 네네. 그런 얘기들을 정말 네. 그 주변 동료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점들을 보면서 뭔가 그게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조금 뭔가 뭘 배우셨던 건가? 저는 이제 남산 시절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영진이 위원장이신 이제 박기영 감독님이 이제 연출과 선생님으로 당시에 네,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첫 제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촬영 전공자였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뭐 합동 수업이 있고 뭐 각 전공 수업이 있고 뭐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아카데미도 또 2년 또는 1년 학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1년 정규 과정에 1년 제작연구 과정 이런 식으로 이제 학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제 2년 정규 과정 시절에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영화 아카데미는 사실 영화를 공부하는 사람들 혹은 좀 더 어떤 그 좀 영화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자기 작업을 조금 더 그 필드로 나가기 전에 좀 한번 좀 어떤 식으로 좀 승부를 좀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좀 거쳐가고 싶은 일종의 어떤 그런 지옥의 훈련 과정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남으면 일단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착시를 주는 학교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뭐 로망이 있었고 근데 촬영 공부 좀 더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전에 이제 황교덕 감독님이 이제 아카데미에 계셨을 때 어떤 그런 좀 약간 전인 교육의 형태, 그러니까 갈 곳 없는 영화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밥도 주고 뭐 이렇게 바둑을 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안학교스러운 그런 학교였다면 이 박기영 감독님 체제가 이제 해병대 체제였거든요. 뭐 이렇게 약간 동물의 왕 보면 이렇게 새끼들 저 몸물고 이런 게 버려서 죽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체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장편 과정 자체도 박기영 원장님 신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장편 연구 과정이라는 걸 영화 학교 안에 만든 것도 이제 되게 혁신적인 시도이셨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이제 저희 이제 쿼터별로 스테이지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탈락한 사람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뭐 또 아카데미의 또 크리틱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가혹한 어떤 과정이었고 그래서 사실 입학 과정에서부터 졸업 과정까지 학생들은 주로 이제 되게 좌절의 시간들인데 저희도 이제 동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결국에 이제 밖이 워낙에 영화판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에 정글이기 때문에 그 예행 연습으로서 이 그 정글에 나가기 위해서 마치 그 호랑 새끼를 키우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살아
내면서 약간 좀 생존하면서 좀 거기서 생긴 근육들이 좀 지금까지도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이제 부주상골 영화제와 이 작품을 좀 기획하고 연출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영화제 프로젝트예요. 그 영화제들은 이제 영화도 틀지만 그 이제 어떤 감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도 갖고 있거든요. 전주의 뭐 그 오랜 그 디지털 3인 3색 프로젝트라던가 뭐 부산 영화제에서도 이제 그런 제작자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주상골 영화제도 이제 올해가 이제 10주년인데 한 7년, 8년 차 되던 해에 그 영화제 프로그래머님이 이제 우주상골 영화제 역대 감독들 중에서 좀 몇몇 감독들과 함께 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하고 김종관 감독하고 이제 같이 한 요 정도 길이에 되는 두 편의 영화를 한 대 모아서 그 두 편의 영화를 다리 지는 밤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이제 완성을 한 유니버스 형태라고도 할 수 있고 약간의 이제 1, 2부 구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사실 공교롭게도 이 다리 지는 밤 이전에 이제 만든 한여름의 판타지아라는 영화도 일종의 영화제 프로젝트였었거든요. 이제 일본에서 그 열리는 나라 영화제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편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무주라는 곳에서 이제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무주에서 찍어야 된다. 그리고 또 무주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뭐 그 제작 그 스텝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무주에 계시는 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무주에 계시는 실제 공무원분들 또 사시는 주민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간간히 출연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강진하 배우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장건재 감독님이야 사실 뭐 한국 독립영화제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 뭐 워낙 익숙하고 되게 여러 편의 작품을 했던 분이어서 장건재 감독님과 함께 작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한강에게 작업 이후로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됐었는데 영화 이제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장건재 감독님에 대한 어떤 판타지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꼭 작업 언젠가 나도 작업을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그런 배우들 되게 많으시죠? 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감독님께서 만들어 온 그 영화 안에서 배우들이 보여줬던 어떤 그 연기나 그 다음에 그 영화 속 모습들에 대한 어떤 나도 저게 참여해보고 싶다 저 이야기에 한번 나도 들어가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좀 품게 해주는 연출가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서 좀 설렘도 있었지만 또 현장에서는 되게 긴장감도 컸었어요. 정말 그 대사량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가령 뭐 이런 거 좀 강진하 배우 연기하는 이 민재 씨가 또 영화 속에 광민규 씨가 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저런 뭐 우주 촌놈을 이렇게 만나고 다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있고 해서 뭔가 그런 류의 대사들을 이렇게 섞어 넣을 수 있었던 거는 뭔가 좀 그 주민들과 조금 이렇게 뭐 취재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반영된 그런 대사들이었는지 우주 배경으로 영화를 찍을 때 이제 좀 외부인 시선이라든가 이제 우주를 하나 이제 배경으로 두기보다는 이번 작업은 좀 그 안에 사는 사람 를 주인공으로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사시는 분들 좀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또 여기 뭐 강세다 배우님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무주 근처에 계신 여러 이제 부서의 분들 만나면서 이제 하나의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사회복지과에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럼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이제 그쪽의 노인들을 좀 이렇게 담당하시고 이런 분들을 이런 분을 좀 주인공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강민규 씨가 연기하는 세규라는 인물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희가 건축과 예, 약간 뭐 그 빈집들 관리하는 또 이제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재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온 또 태규는 그냥 이 지역에서 좀 계속 머물러 있는 뭐 이런 인물로 좀 상반되게 좀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제 좀 오히려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거를 좀 보는 느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시골이나 뭐 좀 그런 식의 이제 또
저는 여기 나오는 이제 엄마가 되게 진취적이고 또 사실 이 백그라운드 스토리이긴 한데 이제 남편이 이제 벌려놓은 일들 뭐 그것이 뭐 바치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팔지 않고 그냥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고 또 8월에 촬영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이제 고추 추수학철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작물을 할까 또 만약에 이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뭐 어떤 하루 일과를 가지게 될까 또 민재 자기 딸에 대한 어떤 마음은 어떨까 해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딸이 서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지역 공무원이 된 거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인물 그래서 그냥 좀 얘는 뭐 서울에서 먼저 콩국수 먹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만났던 친구는 왜 만나지 않냐? 왜 내려와서 태교 만날 거냐? 이제 던지식 물어보는 뭐 그런 좀 대사에서 뭐 그런 것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네. 무주 분들이 그런 대사를 들어도 되게 좋아하시겠다. 실제로 이제 무주 분들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하셨는데 많이 좋아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어서 질문을 또 드리면 사실 이 작품은 그 시작 자체가 약간 그 무주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지역성이나 뭐 공간감 이런 것들이 연기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 미리 내려가서 답사 개념으로 좀 내려가서 거기 실제 그 군청 사람들이랑 뭐 제가 여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직원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영화에 출연했던 그 직업 중에 가장 신분상승을 한 네, 역할이었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담당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출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어머님들 그 아까 그 독거노인 분들 방문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활동도 같이 하면서 실제 그 살고 계신 분들을 만나니까 어쨌든 영화라는 게 실제 삶을 들여다보는 어떤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배우한테는 너무나 어떤 선물 같았고 또 오히려 도움을 많이 주는 환경이었습니다. 네. 또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영화를 보기만 하고 이제 뭐 감상과 이제 비판만 얘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작과 연출을 이제 꿈꾸시려고 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느낀 거니까 갈수록 이제 제가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아, 이 영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물의 대사, 뭐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거기도 하지만 뭔가 그들을 둘러싼 어떤 뭔가 좀 설명할 수 없는 공기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또 담아내는 게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갈수록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작품에서 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뿐만 아니라 뭔가 밤 공기도 그렇고 특히나 뭐 호프집에서 나왔을 때 느끼는 어떤 밤 공기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느껴졌고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아 저런 장면들을 얻으려면 어떤 시간대에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얻는 걸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면서 뭔가 좀 이 작품은 그 감독님의 이전작이었던 한여름의 판타지를 보면서도 느꼈던 그런 점들 이 좀 담겨 있기도 한 것 같아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그 이 영화 속에서 그런 어떤 공기, 환경 이런 것들을 담아내려고 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신 걸 본인도 아시면서 저는 그냥 그 적용한 시간을 담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서울을 벗어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조용하기 때문에 다른 자연의 소리들이 일단 잘 들리고요. 그리고 뭐 여기 또 영화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자연의 소리는 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또 이제 넣기도 하고요. 가공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쨌든 무주도 영화 찍으면서 이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아 되게 영화 찍기 되게 좋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여름 판타지아도 이제 관공서 직원 나오고 여기도 이제 관공서 직원 나오고 제가 찍은 최근에 드라마도 관공서 배경이거든요. 진양구청이라고 이제 바이러스의 진원지 같은 거 저 스스로 아무도 부르지 않지만 관공서 3부작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붕청 여기도 뭐 무주군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간들을 좀 기본적으로 찍게 되는 것 같고, 이 배우들이 다 기본적으로 무주, 이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영화 설정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의 인물들이 놓였을 때 그냥 그 안에 잘 좀 조화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뭘까? 배우들하고도 좀 고민 많이 했고, 저는 일단 물리적으로 좀 그 공간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강민규 배우도 그 집에 좀 계셨고, 진아 씨도 저희 제작진 내려오기 전에 좀 뭐 먼저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복지과 분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시간도 좀 보내시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군청 안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도 편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무식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는 만큼 좀 드려보자. 그리고 저희도 영화 찍기, 촬영하기 전에 무주에 되게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 좀 뵙고 이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면서 좀 그 공간이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강진아 배우에게는 그 뭐 어떤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마음속에 그림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는 말씀하신 걸 보고,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뭐랄까, 어떤 작품에 참여한 배우가 할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어떤 그 격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약간 그 의미가 뭐였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혜인이 연기한 경륜이 네.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인데, 저도 영화를 보고 막바지에 제가 요즘 그리워하고 있는 인물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뭔가 그 닿아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경윤이처럼 아, 나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는데 저렇게 여러 명이 걸어나올 때 아, 저기에 혹은 이 공간에 어디에서든 아,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어떤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움과는 되게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감독님의 어떤 그 전작들도 보면 저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그러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이 겹쳐서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 작업하면서도 내 주변의 사람들 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다리 지는 밤은 그림이란 단어랑 그 정서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객석 질문 받으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 대부분의 장면들에서 작가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 장면을 관객들이 관찰하는 느낌, 그리고 같이 체험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 영화의 시나리오가 되게 궁금하다는 지점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많이 배우분들에게 뭔가 그 제약을 두지 않고 연출을 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뭔가를 포착하고 그걸 담아내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배우분들하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서 연출을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사실 시나리오의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잠못 드는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가 있는 그 부분 씬도 있었고, 어떤 장면은 이제 대사가 완전히 없이 거의 다 이제 즉흥 연기로만 되어 있는 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씬은 좀 마다 달랐던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카메라가 한번 배우들한테 열어두면 그냥 배우들이 그 안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했던 편인 것 같아요. 했던 편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컷을 나누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매 테이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사가 같아야지 카메라 셋업을 이제 바꾸면서 찍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랬을 때 이제 카메라 위치가 좀 되게 중요해요. 한 셋업으로 어쨌든 좀 되게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저는 또 이제 롱테이크 장면 찍을 때 되게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테이크 길이나 카메라 위치를 되게 의식적으로 안 보게 되는 위치를 되게 찾아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형식미를 안 드러내는 방식을 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일종의 어떤 그 뭐 이를테면 뭐 예술 영화의
어떤 패셔너블한 어떤 부분이 될까봐. 그러니까는 뭐 저 스스로는 그러니까 뭐 다른 영화 예를 들 것 없이 그냥 이거 가짜 예술 영화 아니니까 그냥 되게 기능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서 이 배우가 가장 편하게 좋은 대사를 담아낼 수 있는 위치를 찾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고요. 다리스만 같은 경우는 좀 대사가 좀 정확하게 있었어요. 네. 있었고 우리 배우들한테 좀 긴 대목들을 좀 외워달라 좀 부탁을 해서 좀 찍은 장면들이 많고 또 이제 다리스만 같은 경우는 가장 긴 대사가 이제 그 우리 그 강민규 배우가 이제 할아버지 얘기할 때 카메라가 쭉 들어가면서 좀 길게 이제 하는데 그 장면 이제 대사가 많아가지고 배우가 좀 되게 좀 고생했는데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어떤 배우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우가 즉흥 연기나 또 자기 자신을 조금 밖으로 드러내면서 캐릭터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인물 캐릭터 뒤로 안 숨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좀 구성향이 있으면 좀 그런 걸 쓰고요. 그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 배우들. 그러니까 좀 캐릭터라이징 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인물을 하는 게 편하지 나를 막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질을 영화 안에 드러내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배우들한테는 또 어떤 가상의 인물을 좀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하는 편이어서 이제 배우마다 접근하는 방식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준비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군청 직원들 만나고 하는 그 상황들이 즉흥 연기와 같은 상황들처럼 어쩌면 세팅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에게는 어떤 잘 쓰여진 어떤 대본대로 연기해보는 경험도 되게 좋지만 즉흥의 경험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흥은 잘못 연출하게 되면 그냥 이들의 목적 없이 연기 대결을 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아닌 것들을 잘 쳐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일반 관객으로 오늘 여기 참여하게 됐는데 장광생 감독님께서는 한여름의 판타지아를 국제영화제에서 너무 잘 봐가지고 그 개봉하고도 한 번 더 괜찮으라고 했었는데 되게 그 공간의 분위기를 되게 잘 담아내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감독님이 그런 분위기나 상황들을 포착하는 그런 감성을 가지게 되신 그 감독님만의 그런 원천? 그런 게 있으신지. 장건재만의 감성. 뭐 잘 받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영화가 뭐 또 어떻게 보면 그 좀 지루하다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들 의도하진 않고 그 영화가 이제 그런 공간감을 느끼게 되게 좋은 매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냥 평면적인 스크린이고 뭐 냄새도 뭐 안 나고 뭐 그렇긴 한데 그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극장에서 보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그런 시간들을 제공하는 영화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나 인물을 소개할 때도 그 인물하고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영화들 그 공간에 내가 충분히 있어도 되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해도 그냥 막 바쁘게 다니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좀 오래 있거나 뭐 그것이 좀 명소나 관광지가 아니어도 그런 취향들이 만약에 좀 반영이 된다면 아마 영화 작업에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그 회사원 지금 하고 있고 예전에는 배우를 했었고 지금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요. 이런 독립영화 지금 이제 상업을 같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그 배우를 놓지 않고 이제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연기자라는 길을 그러니까 꿈을 갖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도 뭐 서른 살에 무엇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꿈을 꾸죠. 근데 스무 살? 21살부터 그것이 정말 꿈이구나라는 걸 금방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길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곳간이 많이 비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굉장히 희열이 있고 또 되게 고생스럽기도 하고 이것의 반복인 길이겠구나
고생스러운 길이구나, 그럼에도 그 안에 재미가 있구나라는 걸 아예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행동을 해야만 했던 것은 내 생계를 위한 일을 항상 했고요. 연기적인 일 아니어도 항상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연기 작업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단편 영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가장 저한테는 가까운 방법이었거든요. 연극도 계속 해왔지만 연극을 하게 되면 영화 작업과 스케줄에 있어서 그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연극만 하다면 영화를 못하게 되고 영화하면 연극을 못하고, 그래서 아 잠시 내가 좋아하는 연극은 어느 순간에 다시 하자라는 마음으로 영화 작업을 계속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가끔 물론 어떤 연기 작업으로 어떤 나의 삶을 꾸려나가기도 하지만 연기 작업이 없을 때의 어떤 공허함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채울까라는 또 고민을 하면서 제 동료들 중에 이제 연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촬영 프로덕션에서 속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촬영팀 그 막내로 일을 하는데요. 굉장히 잘 맞아요. 예를 들면 배우로서 지금 앞에 서 있을 때는 어떤 일 중에 어떤 저도 인지하고 혹은 저도 모르게 보여진 어떤 이미지들, 어떤 미소들 이런 것들이 때론 저한테는 되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아 심플하게 짐 나르고 시키는 것 하고 또 내가 뭔가를 어떤 기계를 만지는 것에 대한 흥미도 있고요. 그랬을 때 되게 건강하게 나한테 쌓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균형들을 계속 맞춰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하는 동료분들과의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계속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지금 현재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해나갈 어떤 목표라 그럴까 이런 것들 좀 두루두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부산에서 그 단편 촬영을 저와 작업을 계속 이어왔던 아카데미 출신 애니메이션과의 노영미 감독님이 이번에 실사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작업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여기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작업 좀 기대해 주시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작업이 있는데요. 근데 그 작업은 이제 좀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은 건데 좀 설레게 하는 어떤 제안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쪽 일이 사실 촬영을 들어가야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막 와 꼭 해야지 뭐 이런 어떤 가득 찬 기쁨은 먹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일말의 기대는 있고요. 네, 조금씩 계속 작업해 나갔으면 하는 네 어떤 바람이 있고요. 감독님하고도 그게 어쨌든 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되게 장르적인 색채가 강한 작업이긴 했지만 이제 또 제가 거기서 해보고 싶은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나 또 제가 타이탄 일정 안에서 배우들하고 어떤 좀 작업 방식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제가 했던 작업들은 좀 배우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는 여건의 작업들이었는데 괜히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늘 좀 그 시간 활용, 어떤 뭐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때 이제 괴이라는 이 작업이 좀 어떤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까? 요즘에 좀 생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 OTT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플랫폼의 작업들 보면 이제 영화, 뭐 방송 이런 어떤 시스템도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식의 좀 작업도 되게 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산업이 좀 약간 그런 좀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다는 거 저는 좀 스스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경험을 했다는 거는 저한테 되게 좀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좀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좀 책도 네, 최근에 책도 하나 썼고요. 그 방구석 1열이 종영되면서 제가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그 유튜브 무비 건조라고 제가 하나 하고 있는데요. 네, 구독, 좋아요. 네, 그럼 오늘 네, 긴 시간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